안녕하세요. 성악통합안택TV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정식으로 첫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기가 일찍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해졌는데 오늘 제가 독창회 연습하다가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10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첫 강의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성악하는 사람이든 목을 쓰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목 컨디션에 따라서 맞게 보컬 유지나 어떤 발성을 통해서 목을 푸는 사람이 제대로 푸는 사람이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악가들 중에 자신의 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50%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보컬 유지 없이 아니면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자신이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목을 풀어가지고 또 컨디션에 맞게 단기간 올려놔서 공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목을 잘 풀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컬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 특히 어떤 발음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레가토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레가토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가토를 하기까지 다른 것들이 좀 채워져야 레가토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레가토만 해 이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발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탈리아 모음 다섯 개가 있다면 아, 에, 이, 오, 우가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발음이 있어요. 이 발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 발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발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오와 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에, 이 중에 셋 중에 잘하는 발음이 하나씩 있어요. 보통 좁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 발음을 잘하는 사람은 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섯 개의 모음 중에 자기가 맞는 발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이렇다면 이 발음이 좋겠죠? 그러면 이 발음으로 발성을 하는 거예요. 이 발음이 좁긴 하지만 어쨌든 파사지오도 좀 더 자동으로 되어지고 물론 고음에 가면 너무 공간이 좁아지면 해결해주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발음이 편하게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 발음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를 레가토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끊어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면 앞쪽에 붙이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나나나나나 도약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레가토로 먼저 저는 그래서 아 발음으로 나나나나나나나나 앞에 경구기에다 딱딱 때려주는 거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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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통은 아 발음으로 가면 여기서 어두워지거든요. 그 어둡다는 얘기는 본인이 포지션이 낮다는 얘기예요. 나나나나나 이게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게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돼. 포지션에 대해서도 강의를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포지션을 높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면 이게 솔인데 G인데 파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파사조의 포지션보다도 높은 데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파사조를 잘 못 느껴요. 특히 모차르트 노래부터 나나 낼 수 있어야 돼. 테너의 경우에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무리하지 말고 A까지만 지금 A거든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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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에 내가 A 발음이 좋다 그러면 네네네네네네네네 N 발음을 앞에 붙여서 매를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메메메메메메메메메 그럼 여기 움직이게 됐어요. 아니면 네네네네네네네네 N과 M은 소리를 앞으로 뽑아주는데 아주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M과 N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 모음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 전에 하는 경우에는 입술로 떨게 만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입술이 두꺼운 사람들은 살짝 손으로 리프팅을 해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잘 떨립니다. 그래서 입술 떨기로 하거나 성 트릴러에서 그러면 뭐가 좋냐면 호흡을 느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느끼면서 텅트리라고 립트리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노래 전에 본인이 원하면 립트리와 텅트리를 통해서 어찌 보면 호흡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성대에 무리를 안 주고 그 음을 잘 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발음을 한다. 아 호흡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면서 그 소리를 상태를 쭉 유지하게 이제 앞보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앞보조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이기현 선생님 강의 가서 말씀드렸지만 잘 서포팅 해주는 거예요. 앞보조가 이렇게 버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를 짚고 일어나는 것도 이게 앞보조거든. 얘 이렇게 나를 도움을 주잖아.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앞보조예요. 영어로 하면 서포트 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으로 이게 어려우면 처음에는 첫 음을 M이나 N을 붙여서 앞으로 빠져나오게 그걸 느끼려면 여기 인중에 손을 대고 있거나 아 해서 여기 울리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데서 하면 이쪽 어금니 위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근데 아 발음이 좀 위험해요. 아 발음이 목으로 떨어지기가 싫어요. 아 아 베이스하고 바리톤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포지션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 L 발음을 붙여도 돼요. 라 성대 떨림 유지하고 포지션 유지하고 레가토 라 음 유지하고 되게 밝죠. 이태리 발음의 아가 아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그러면 여기 앞에 마스케라와 인중과 이 공명체가 딱 올려주게 돼 있어요. 라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막 세게 낼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성대만 이렇게 비벼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호흡도 조절하기 편하고 음정도 정확해지고요. 라 라 그러면 지금이 A 코드인데 A 코드면 중성과 두성이 같이 섞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 파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내가 느낄 정도로 뭔가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 약간 포지션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어두워지면서 이제 커버링이 느껴지죠. 제가 추천하기는 첫 포지션을 높게 해서 그 커버링이 잘 안 느껴지게 보세요. 1번입니다. 라 2번 라 제가 추천하기는 2번입니다. 2번을 하시면 두껍고 무겁고 낮추기는 쉬운데 무거운 상태에서 높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일에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높은 상태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낮은 상태는 라 굳이 낮게 하실 필요 없어요. 라 라 이게 F샵이에요. 테너가 어려워하는 F샵. 아아아아 얼마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어떻게 할 필요 없죠. 지금 발성은요,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고음 빡빡 지르면 쉽게 말하면 목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대를 달래준다.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강의가 되겠지만, 만일에 여기서 이제 발음을 바꿔줘야 돼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라 이제 레가토를 만들어줘요. 다음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거기에 크리션도 데크리션도 라 발성 안에서도 음악을 만들어요. 저음만 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놓으면 마치 빨랫대의 빨랫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럼 빨래가 다 떨어져서 다시 빨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빨랫줄 같은 느낌이에요. 딱 거기서 저음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 유지해줘요. 라 저음이든 고음이든 같은 포지션을 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바리톤이나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높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레가토.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모음 찾는 방법. 다섯 개를 해보면 편하고 소리가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협착이 되거나 조금 발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처음부터 레가토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 도움을 주는 자음 M, N, L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쪽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일단 소리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 공간을 주면서 당겨서 뒤에 공간을 만들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위치의 소리를 내려면 약간 어금니 위에서 낸 듯한 느낌. 아, 아, 어, 어, 이게 아니라 아, 에, 이, 오, 우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하시면, 요 세 가지만 처음에 가지고 발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목을 푸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발성 처음에 하실 때 요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좀 천천히 다음부터는 좀 강의하고 더 유익한 내용들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000명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맞게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차오.